엄마 보러 안 오고. 아이, 엄마야만 맨날 보는데 뭐. 밥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유치원생 먹는 그 식판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정도만 드시면 돼요. 엄마도 내 식판 하나 더 사봐야 되겠다. 이렇게 반찬이 푸짐한데 밥은 놓고 마신데 뭐 액젓 먹느라고 조금 액젓 있잖아. 한번 더 드려. 됐어요. 그만 드시면 조금만 더 드려요. 요거 김밥. 요거만. 요거만 더 드려. 엄마. 이래 먹고 저래 먹고는 먹는 게 너무 많아서 안 돼. 내 앞에 문가가 뭐야, 내 손님이 돼요. 좀 가볍게 좀 잡수지. 아니요. 사람 찍어 좋다. 그럼 우리 김치로 담지게 잡수하고 있어. 오늘 어머니 부드러워 보이시네요, 되게. 아니 근데 돌아가셨는데 사진들을 왜 이렇게 다 갖고 계세요? 저 내 마산 있을 때는 누워 할머니 혼자 있다 가는 게 참 싫다, 애가.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신발도 내가 딱 내놓는다고. 밤 되면 그만큼 안 좋은 거야. 혼자 있는 게? 응. 할아버지는 어디 갔을까? 여행 갔다. 언제 가시는데 며칠 전에도 안 오시네. 한 15일 갔다 온다네. 갔다 기골도 좋으시네. 이 어머니도 너무 허전해가지고 또 안 내놓나. 그래도 그거 벽에다 사진 걸어놓으면 그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면은 아 선명하게 아 저 사람이 나요? 그럼 옮겨다 놓으면 되겠다. 아 놀아 이거 참네. 예? 남자가 오만하다 다 한다. 아 가기 전 해주고 가야지. 부엉이도 잘하고 뭐 뭐든지 못하는 게 없어요. 손에 가면 글쎄. 돈 내 뺏다간 소리 해야 되겠다. 왜? 장모 손톱이 물러들이주고 회사 팀은 이제 많이 달라져서 내 집 와서도 많이 해주려고 하네. 아이 저도 원래 안 해요. 역시 역시 또 카리스마 좋네요. 엄마가 무려 13년 썼죠? 응. 근데 그 병원에로 그 사람 김준식 그 사람 병원에 한번 가봐라 했으면 내가 그렇게 몸이 그 안 좋은데도 가면 틀림없이 새로 하락할 것 같아. 그래서 막 벌거 이래가 있는데도 그냥 이 아대로 다 해가지고 그냥 다니고 그냥 쓰고 했더만 결국 이제 성당 가서 엎어지니까 이쪽 뼈가 부서져 보는 기라. 와 이거 뼈가 깨지니 또 그렇게도 아프던구만. 아유 뼈가 얼마나 아픈데요. 와 이거 내 수술하라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아찔하더라고. 의사들은 항상 겁나게 말하대. 그럼요. 거부 반응이 뭐시 뭐 일으키면은 응급실도 가야 된다 하네. 중환자실에. 그렇게 막 내드는데 귀에 들어오르기 막 그렇게 하겠니. 야, 이거 이제 죽을 긴가 보다. 잘못하면 죽는 기다 싶으니 좀 걱정이 불안하고 좀 되더라고. 사람이 죽기는 절대 싫은 거라요. 그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? 그 수술실 들어가는 마음은 다 같은 거라. 들어가 싫죠? 언니 하면 눈이 크잖아. 눈이 큰데 보니 눈이 시뻘거 들어 내가 누워서 보일게. 그래서 안 됐던가 보지. 어, 그래서 내가 아파가지고 아, 나도 참 안 됐다 싸늘하다. 내가 너 많이 보려고 서울 왔더만 이제 끝인가 보다 싶고 막 안 좋더라. 가슴이 사랑이 안 좋은 게라 죽으면은 아득한데 캄캄한 구르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를 인간이 오만 그릇 다 한다 싶은 게. 죽음에도 내가 그렇게 공포증도 없다고. 아이고 때가 되면 죽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대. 울컥하죠. 네. 우리 엄마도 똑같은 여자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그 두려움을 그 두려움이나 어떤 그 불안함 이런 거를 공유할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아픈 게 제일 좋아요. 너무 자꾸 수술도 회사했긴 해. 아들 보기도 안 미안하고. 본인이 제일 괴롭지. 뭐 자식이야 뭐. 야, 얼굴이나 보는 거지 뭐. 나도 참 괴롭다. 수술을 그냥 몇 번이나 했나. 물으면 세 번째지. 장모님 살 빼야 되는 이유라. 한 번 하고 끝내야 돼요. 살 빼서 여기 요 힘을 딱 길러가지고 한 번 하고 끝내야 돼. 자, 장모님도 가시죠 우리는. 네. 뭐 치울 거 있나? 없다.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?
보자. 조금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, 우리 항상 형님.